한 벌목꾼이 높이 솟은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다람쥐가 나무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순식간에 집과 다리를 모두 잃게 되었죠. 작업자는 울부짖는 다람쥐를 보고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다람쥐를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람쥐의 다리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죠. 다행히도 그의 가족들은 다람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다람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아늑한 집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람쥐가 조금씩 다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와 그의 가족은 다람쥐에게 예쁜 옷도 입혀주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다람쥐는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람쥐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다리로 힘차게 뛰어다닌다고 하네요. 한 남성이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포켓몬들과 키스를 나누고 결국 병원에 실려갑니다. 처음에 이 작은 생물은 아주 위태로워 보였죠. 그래서 남자는 이 신비한 생명체들을 서둘러 물에 넣어주었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촉수가 물에 닿자마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생명체에 매료된 남자는 이 신비한 포켓몬들을 여러 마리 주워 놀기로 합니다. 이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그럼 이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녀석들은 바로 블루드래곤으로 많이 알려진 푸른갯민 숭달팽이랍니다. 푸른용이라니 이름부터 포스가 넘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녀석들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독성 생물이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무시무시한 독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푸른 용들이 맹독성 해파리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파리들의 독을 체내에 농축하여 필요할 때 적에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그걸 알 턱이 없었죠. 하필 그들에게 키스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런 기묘한 해양 생물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나기 힘들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발견된다고 하니 바닷가에 가시면 꼭 조심하세요.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엄마에게 심하게 물렸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왜 엄마가 나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두 번째로 당신을 보았을 때 내 여섯 형제들은 모두 엄마에 의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외로웠죠. 세 번째로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배가 고파 여기저기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고맙게도 당신은 나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셨고 나는 친절한 당신의 품에 안기길 바랐지만 내 주인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은 추위에 방치된 채 떨고 있던 나를 데려가려 했었지만 내 주인은 그걸 막았어요. 다섯 번째로 당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온기를 나눴지만 슬프게도 주인은 여전히 나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당신을 보았을 때 마침내 내 주인은 500달러란 거금에 나를 당신에게 보내는데 동의했죠. 집으로 가는 길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지만 나는 얌전히 있었어요. 처음으로 분유라는 것을 먹어보았죠. 나는 아직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당신이 나의 새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건강을 돌봐주었고 나는 당신 덕분에 모든 면에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지금 내 미소는 당신에게 보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당신과 함께여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 속 구석에 웅크린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엔 10수마리의 호랑이가 함께 살고 있죠. 이런 호랑이 한 마리가 댕댕이에게 다가가네요. 그 순간 호랑이는 리트리버에게 연인처럼 다정하게 행동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댕댕이가 그들의 어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호랑이들은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새끼들이에요. 동물원 측은 가여운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방책으로 골든 리트리버를 투입시켰죠. 리트리버는 이 호랑이 아가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마치 제 자식이냥 돌보았죠. 호랑이는 자신의 정신적 어머니인 리트리버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리트리버의 온화함은 호랑이의 타고난 야생성마저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가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곧 리트리버의 몸집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나 이 커다란 맹수들이 버릇없이 굴 때면 어미 리트리버는 그들을 여전히 호되게 꾸짖는답니다. 호랑이들도 이 꾸짖음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요. 엄마의 말에 순종하고 혼났다고 해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길 때면 어미가 즉시 나서서 중재에 나서죠. 호랑이가 홧김 발을 휘두르지만 이미 발톱은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 호랑이들은 이제 엄마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하지만 댕댕이 엄마 앞에선 언제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일 거랍니다. 고양이를 힘껏 끌어안고 옥놓아 우는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고양이가 병원에 며칠 입원하는 동안 소년은 친구를 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소년은 고양이가 더욱 걱정되었고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소년이 태어난 순간부터 고양이는 한결같이 늘 그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고양이는 그의 울음을 달래주었고 아기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었죠. 그를 떠나기 전엔 고양이는 늘 자신의 혀로 그의 발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고양이의 꼬리로 놀아주는 것은 소년을 기쁘게 했습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고양이는 소년의 부드러운 포옹이든 익살스러운 장난이든 그의 모든 행동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엄마를 따라 고양이를 돌보는 법을 알게 됐어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자신의 친구를 돌봤답니다. 그래요. 소년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한 고양이가 길가에 버려진 두 마리의 아기 새들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미떼에 덮여있던 하나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보살피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아기 새를 먹이기 위해 곤충을 사냥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기 새를 위한 작은 둥지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양이는 아가를 열심히 돌봤고 그를 먹이기 위해 곤충과 파리를 열심히 물어다 주었답니다.
때때로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가 곤충을 모아오기도 했죠. 이들의 정성으로 아기 새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새 깃털은 풍성하게 자라났고 스스로 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과 노력은 기적적인 삶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함께 그를 살린 거란다.